안녕하십니까? 마스크를 좀 벗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장로연합회 사무총장 유혁희 장로입니다. 우리 여의도 장로님들이 일찍이 전강 목사님의 뜨거운 애국심을 가지고 활동하시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고 저희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님들이 한 300명가량이 광화문에 모여서 전광훈 목사님을 돕기로 우리는 마음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저도 태어난 곳이 강원도입니다. 횡성 아십니까? 횡성군 공군면에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그곳에서 어릴 때 독사에 두 번 물려서 죽을 뻔도 했고 물에 빠져 죽을 뻔도 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서니까 감회가 새롭고 또 좀 안타까운 곳이 있다면 우리 강원도민들이 아직 많이 깨어나지 않은 것이 안타깝습니다. 모두가 깨어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시대에 이 나라를 우리가 바로 세우고 지킬 분은 강원도민들 뿐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속삭임이라고 아십니까? 이성북군 어린이가 나는 죽어도 공산당이 싫다고 외쳤을 때 그 이성북군 어린이는 입을 찢어서 죽였습니다. 이렇게 공산 세력도 악한 놈들이에요. 이렇게 악랄한 것이 바로 공산주의들입니다. 갈 데가 없어서 거길 따라가려고 합니까? 문재인 대통령 대통령 맞아요? 미친놈입니다. 미친놈. 어디에 대통령 이럴 수 있습니까? 국민들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국민들이 너무나 힘들어요. 요즘에 저녁에 좀 발뻗고 잘 수가 없어요. 나라 돌아가는 것이 너무나 불안하고 초조하고 너무나 걱정과 근심이 국민들 가슴속에 내리를 때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정치할 사람도 아닙니다. 교회 장로로서 열심히 일하면서 돈 벌어서 국민 세금 내고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장로가 왜 나왔겠습니까? 저는 전광훈 목사님, 정말 목사님이 열심히 목회하시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권 복음을 위해서 일하셔야 될 목사님이 그 열심히 애국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고 이 시대에 우리가 따라서 도울 분은 전광훈 목사님뿐이 없구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국민혁명당 분열시키는 당이 아니고 유승만 정신과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할 수 있는 귀한 지도자를 바로 세우자고 만든 당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강원도는 깨어나야 됩니다. 저도 강원도에서 태어났고 강원도에서 잔뼈가 굵어서 오늘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네, 우리 모든 우리 강원도에 계신 우리 목사님들, 강원도에 계신 우리 장로님들, 강원도의 모든 우리 주의 성도들, 주의 백성들 모두 다 깨어나서 이 주사파, 이 종북 세력들, 이 문재인 세력들을 이 땅에서 우리는 쳐내될 줄로 믿습니다. 저들을 끝까지 놔두면 이 나라 무너져요. 이 나라의 자유가 무너져요. 여러분들 그거 바라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모였잖아요. 너무나 더운데 머리가 뜨겁고 너무나 덥고 힘들지만은 왜 우리가 모였습니까? 나라 지키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8월 15일 날 서울 우리 광화문 광장으로 모일 수 모입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외치고 모여서 우리 목사님의 뜻을 따라 우리 같이 연합합시다. 여러분 국민혁명당 도와주시겠습니까? 국민혁명당과 함께 하시겠습니까? 진짜 우리 애국자 지도자 한번 바로 세워봅시다. 이 땅에 애국자 지도자가 없어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힘들게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열심히 행동해 주시고 열심히 충성을 다하십시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 유혁희 장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일부 마지막 연사를 소개 올리겠습니다.